안녕하세요. 비사이로 세종일보 청소년 기자 박미소입니다. 오늘은 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백병찬, 제19대 대통령 출마 선언자이십니다. 출마 선언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천광도, 비사이로 세종일보 논설 고문님이 동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광도 논설 고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언자님의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예, 저는 19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백병찬입니다. 충남 부여에서 1956년에 태어났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용인에서 BK 무술원을 운영하며 대통령의 꿈을 키워온 정치인입니다. 혹 어린이들도 대통령 꿈을 꾸던데 언제부터였나요?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살 때 할아버지께서 이제 대통령 제목이도 하시면서 그때부터 제가 대통령이 될 것처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이제 그런 꿈을 가졌다가 중간에 사업도 하고 좀 소멸이 됐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 돼서는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꿈을 크게 가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말씀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한학자이시면서 한학자. 예, 한약방하고 서당을 하셨기 때문에 저부터 다섯 살부터 우리 식구는 우리 형제들은 다섯 살부터 한문을 배우게 된 겁니다. 한문. 예. 원래는 이제 정조 25대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무사 백동수, 2011년 SBS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죠. 그 할아버지의 이제 8대 종손입니다. 백동수 할아버지는 이덕무 박재가와 함께 정조 대왕을 모신 분인데 화가 김홍두 등 그분들이 그림을 그렸고 백동수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무술의 폼을 잡으면 그 당시 붓으로 그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려서 조선 정조 대왕에 의한 군무지요, 군대 무술, 특공대 무술이 그것을 이제 백동수 할아버지가 완성을 했고, 제가 이제 그것을 전수자입니다. 아, 전수. 그걸 뭐 무예 도보 통지 그렇게. 무예 도보 통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예 도보 통지 하는데 단어가 세 개입니다. 무예 도보 통지 세 가지 단어가 하나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술은 제가 이제 요약한다면 사나이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더 큰 일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배우다 보니까 그게 제가 대통령 꿈을 가지게 된 동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특기도 있다 하시던데 무엇인가요? 아, 특기요? 네. 뭐 제가 특허도 14개를 가졌으니까 특기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집에는 이제 그 백동수 할아버지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비금생법이라는 게 그 이후에 비금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비금이라는 것은 무술이고 생법은 의술이에요. 아, 의술. 예, 예. 그래서 비금은 전쟁 때나 왕을 지키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 하면 생법은 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응급처치 능력이 좀 뛰어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백동수 할아버지도 궁궐에서 그 당시 어이가 못 고치는 병도 잘 고치던 명의셨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가전으로 내려왔고 또 그것이 아마 저의 전공이고 아마 특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무술체육관도 운영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오프닝만 끝났고 제가 이제 대통령 후보자 대신 선언자님께 후보자를 지명하시는 대담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종시에는 처음 오셨죠? 예, 처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통령학 뭐 이런 책도 보셨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뭐 여기 뭐 어떻게 대한민국 태동기 이면사 이거 예. 제가 쓴 건데 아 예, 예 아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쩌면 예. 국가관, 애국관, 독립운동 사상 등 어쩌면 저하고 너무 똑같아서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똑같다면 또 결례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선배님 글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왜 그 깜짝 놀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 친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셔서 아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요. 다른 사람 뭐 독립당이 다 죽었는데 혼자만 살아 예 그렇습니다. 나셔가지고 숨어서 예. 해방을 맞으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예비후보 등록은 언제 하고요? 불과 이제 10여일 뭐야? 예.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후보 등록이 정당 후보입니까? 무소속 후보입니까? 예, 국민의 나라당을 창당하다가요. 예.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인용 관계로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어떠면 지금 새누리당이 다시 생겼잖아요. 그랬어요. 그쪽에서 국정원장 하셨던 분이랑 같이 경선을 할 것도 같습니다. 또 다른 데서도 경선하자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이제 정당 확정이 안 되고 예, 여러 군데서 이제 좀 좀 뭉치기 위해서는 서로들 경선을 해야잖아요. 그 날짜가 촉박해서 걱정이네. 예, 큰일입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 출마 선언에 따른 대국민 메시지랄까 예. 한번 일어서서 예. 뭐 보고 원고 가져오셨던데 예, 원고, 원고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너무 길어서 원고 가져 필요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위대하고 뛰어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비사이로 세종일보 애독자 여러분, 때는 지금 무질서와 혼란이 극심한 절반의 국난 위기의 시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한 곳도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애국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전직 대통령들을 포함한 현 대선 후보부터가 꼭 알아야 할 대한민국 근본정식을 모르기 때문에 기초가 약해서 무너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소수 0.1%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으로 건국된 나라인데 독립과 건국정신이 뭔지를 모르니 의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제라고 하는 권력에 싸우기에야 목숨을 걸고 권력을 누리는 대신 땅을 팔고 재산을 바쳐 내 돈 내고 세운 애국자들이 애국심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저희 조부님도 독립단을 세우고 일제에 한가하다 생명을 위험을 느끼며 해방까지 숨어 살았고 김자림 장군도 홍성의 대농을 다 팔아 만주로 이주하여 독립군을 양성했고 우당 김이회영 선생 구형제는 명동의 알토란 같은 땅을 팔아 당시 돈 600만 원으로 만주에다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했습니다. 이처럼 내 돈 내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되찾아 세운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누리기보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무궁한 대한민국의 미래, 즉 어린이들이 자라기 좋고 배우기 좋고 살기 좋은 나라를 세우고자 오로지 자신의 밥그릇을 벗어 자식들에게 먹이겠다는 진정한 나라 사랑과 후손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정신도 애국자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지금 내 돈 내고 정치합니까? 오히려 국가 부채가 해마다 50조, 100조씩 늘려 손자, 손녀들은 나면서부터 빚쟁으로 만들어 부모가 자식들의 미래의 밥상을 뺏는 격입니다. 국가 부채는 총 7천조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라도 국산품 애용하고 사치 줄이고 우리가 수출 등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경제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부귀 영화를 걷어내 누리고 누리는 정신을 지나 빚 없는 나라 우리 빚이 없어야 됩니다. 시집장가하고 아들딸 낳기에 적합한 정치 안보 걱정 없고 세월호처럼 안보에 구멍이 나지 않는 나라 청년이 웃고 여성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할 대통령이 요구됩니다. 독립정신, 건국정신, 애국정신 그리고 미래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빚을 남겨주지 않아 저출산 문제를 풀어낼 대통령. 이것이 철화여금 대통령이 되라고 명령한 할아버지와 서년들의 엄명이라는 확신으로 감히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듣겠네요.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는 아유, 감사합니다. 헌법 전문 같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 앞에 쭉 말씀하셨는데 과연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 예, 뭐 대통령의 직분은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죠. 예. 예, 상권 분립의 행정부 수반이자 행정 입법 사법 삼부를 대표하며 국가 원수이며 우리나라의 예, 대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원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관이 있어야 하고 이제 뭐. 말씀드린 바 건국정신, 독립정신, 독립정신이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왕학이나 대통령학에서 말한 문자적이고 학문적인 대통령 그 이상의 투철한 국가관과 대국민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백병찬 후보자님 참 그러시니까 큰 뜻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 다 못하는, 못하는 그 무엇이 가슴속에 이렇게 짧게 뭐 말씀하시지 못하는 차후로 그런 건 미루고요. 이번에는 예. 과거와 현재 대통령들의 장단점, 공과 생각나는 대로 한번 아, 예. 우선 뭐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많이 욕먹는 부분도 있지만 예. 어쨌거나 처음 제헌국회의장으로 헌법을 공포하고 이어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예. 또 네. 박정희 대통령도 욕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영웅으로 봅니다. 영웅. 왜냐? 그분은 검소하셨어요. 영웅은 검소하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영웅은 검소의 본질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검소한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존경을 하고 한마디로 보릿고개를 없애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아, 국민을 배부르게 했으니 이보다 더 큰 정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을 영웅으로 어떻든 존경을 합니다. 또 이어서 전두환 대통령도 상당히 욕을 먹지만 그분은 어쨌거나 물가를 굉장히 아주 안전하게 그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를 시켰다. 아, 이거 전 대단하고요. 장점이다. 예, 저는 국가에다가 내용증명으로 건의서를 몇십 년째 엄청나게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가장 답을 잘 주는 분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네, 장점이고요. 그거 뭐 다 할 수 없고 단점도 없고 과도 있다면 뭘까요? 그건 뭐 너무나 많은데요. 일단 독점 권력에 따른 직권 남용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거. 그렇죠. 또 측근 정치로 자신보다 친인척 등 아니면 최순실의 경우처럼 제3자 내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권력이 부패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나면 화가 납니다. 예.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이만하겠습니다. 자,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백병찬 출마 선언자는 어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뭐 길게 하시지 말고 짤막하게 말씀하신다면 예 물론 저보다 인지도나 에? 국가 경영 능력이 뛰어난 분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그분들과 다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아, 예. 그것은 우리 무사 집안의 가정 교육이 있겠죠. 애국 애민 정신이 좀 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아, 국가가 원하면 언제든지 목숨도 내놓겠다. 그런 각오로 제가 60평생을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우리 집으로 내린 무예 정신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옳은 건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목숨을 뭐 바쳐서라도 우리가 좀 뭔가 한 거를 하든지 또 이렇게 또 꿋꿋한 정신과 신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인데 정말 제가 저희 할아버지한테 배일사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철저히 예, 그래서 비가 와도 저는 절대로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은 종이 사람이라고 흉봤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독립 정신을 제가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야, 네. 그렇군요. 자, 참 좋은 말씀 끝이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대통령은 늘 소통에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와서 그것이 더욱더 부각됐죠. 그렇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생각이 독특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예, 저는 뭐 100% 국민을 위한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아통서가 아니라 서로 드러나서 어우러지는 소통입니다. 예,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네.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국가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고 국내적으로는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 철통같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 여러분, 어떠한 사고도 나지 않도록 잘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오늘 관공서를 찾아놓은 모든 국민들에게 최선의 협조와 최선의 노력으로 하늘님처럼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녁 때 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랍니까? 저를... 아이고, 박수! 저녁 때는 또 하셨다고 보고 또 하시 여기 앉으셔도 돼. 저녁 때도 같은 식으로 했다고 보고. 예,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고 하늘의 천재를 지리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 정치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선원자님, 못지않은 문제가 이 빈부격차 문제, 경제죠. 예, 그렇습니다. 또 세대나 지식층 간에 혹은 좌우, 여야, 보수, 진보 이런 진영 논리라든가 양극화가 극심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현실 대한민국인데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예,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이것은 재벌개혁과 관련이 있고 자주 죽는 경제 민주화와도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된다. 예, 바로 인권 정의 실천입니다. 아, 인권 정의. 예, 물론 이런 말 읽은 것이 말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은 국민의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의식. 예. 하여 대통령 직속 양극화 해소 국민위원회를 조직해서 사안의 본질과 문제점 해결 방안 추진 목표를 공지, 선행되어야 할 양극화 해소의 근본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진영 논리로 말씀하셨는데요. 보수와 진보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보수는 남편이고 진보는 아내라고 할게요. 둘이 알콩달콩 살아야 하는데요. 매일 싸웁니다. 그러면 자식도 나지 못하죠. 국민이 배를 골른 정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치란 국민과 동격의 자식을 낳아 먹이고 기르고 기르는 건데 정치인들 부부가 매일 싸운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애를 낳지 못합니다. 국민이 고생이죠. 싸우는 부부나 싸우는 여야나 둘 다 다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이걸 잘 풀어내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먹고 사는 것 말씀하시는데 참 중요한데요. 국민이 배를 골듯 애를 못 낳듯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국가 경제에 대한 출마 선언자의 소신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역시 선결 과제가 있는데요. 예. 고용, 노임, 임금, 분배 등 상응하는 사안에 대하여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첫째,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국민의식으로 정착시킬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되고 전부 팬들을 굴리면 농사는 누가 짓고 생산은 누가 하며 장사는 누가 하고 건축건설은 누가 하겠습니까? 소위 3대 업종이라는 천시하는 풍조는 과거 반상시절 사는공상 인간차별, 신분차별로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식과도 맞물려 돌아가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철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먹다가도 전쟁이 나면 버리고 도망가야 살죠.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보다 이 말은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예. 국가 안보, 안보 예. 공약이라고 할까, 간략하게 예. 예. 자신의 안보관을 한번 말씀해보시죠. 뭐 국가가 존재하는 첫째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저는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사느냐 죽느냐의 생명 문제와 같은 국가 안보가 상위입니다. 상위, 최상위. 예. 예. 전쟁 나면 먹는 건 뒷전입니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국가 안보가 최상위입니다. 안보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이때 공군력 증가나 전투기 매일 사드 배치 등은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근본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가 안보요. 다음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안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은 한국의 기본은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막강한 우위의 군사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에게는 무사 백동수의 할아버지의 피가 흐릅니다. 임금도 제일 큰 과업이 안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를 만나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 기지를 한국으로 옮길 구상을 저는 5년 전에 해놓고 옮길 섬을 제가 탑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네. 오키나와 얘기는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었는데 다음에 하시고요. 예. 네. 지금 대한민국의 한 이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했다는 구속수감 이 문제고요. 예. 지금 뭐 구속영장 청구한 후에 구속적부심을 넣느냐 마느냐 이런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이거든요. 예. 이 현상, 현실 보는 한 예. 이슈에 대해서 한 말씀 짚어보신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예.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넘어 통일한국의 큰 문을 열어주리라는 예, 과대한 기대를 갖게 한 분이었는데 현실은 감옥에 갔습니다. 답은 디테일에 있지 않고 토탈에 있습니다. 토탈에. 예, 코끼리를 보면서 코끼리 다리만 보거나 코만 보거나 예, 또는 코만 본다면 근시 아닙니다. 근시야. 거시적이고 원시적으로 봐야만 큰 코끼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경영이 예. 대한민국 대통령은 콩나물뿐이나 다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다. 첫째, 국방, 외교, 안전, 경제, 교육, 복지, 특히 과학 분야를 비롯한 거시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은 찍어내고 한참 모자라는 최순실 같은 사람이나 혹은 간신형, 방귀소리도 예쁘다는 아부형 참모들의 둘러싸인 정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우리 백선원자가 당선되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군요. 정반대로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은 국가 원수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예, 예. 출마자로서 국민관, 즉 국민이란 무엇인가 등 개념, 국민 개념을 한번 말씀하신다면 예, 좀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저는 특별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은 우리의 아들, 딸이고 손자, 손녀입니다. 손자, 맞습니다. 손녀이다. 이게 바로 독립정신과 일치합니다. 일치하다. 내가 나의 여생을 잘 맞고 잘 살 거라면 친일파가 훨씬 편합니다만 그렇죠. 네. 예, 애국 독립가들은 내 목숨, 내 피, 내 돈을 다 버리더라도 후손들이 해방된 자유 독립 국가에서 살기만 하면 굶어도 좋고 채찍을 맞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그런 목숨 걸고 그분들은 그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진정한 국민은 내일을 살아갈 우리 자식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대국민관이며 대한민국 건국 정신입니다. 취업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이런 나라. 진정 어린이가 미래요. 내일의 주인이 우리의 후손입니다. 국민이란 후손,
어린이, 손자, 손녀의 개념이 가장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여쭤도 될까요? 예. 아, 국민이란 우리의 후대 어린이라고 하셨는데 예. 이것은 곧 교육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선원자님의 교육관을 요약해 보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교육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짧게 줄이기가 어렵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보다 IQ가 낮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째서 그 노벨상을 싹쓸이 했느냐? 그들은 EQ적 토론을 많이 하고 우리 지금 학생 네. 예, 하루에 몇 교시 합니까? 하루에 저희 원래는 7교시 하는데 필수적으로 야사까지 하면 9교시까지 해요. 7교시, 9교시 하는 이 교육의 뿌리가 대단히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 일제 그 식민지 그 교육입니다. 일본 교과서를 거의 그대로 옮긴 상태에서 별로 바꾸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식으로 EQ 중심. EQ 이스라엘 사람들은 4교 이상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로 짝을 지어서 토론을 많이 해가지고 EQ적으로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법은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쭉 이어지는데 첫째는 기본 교육법을 순봐야 합니다. 교육기본법이죠. 예, 교육기본법. 예. 지금 어린이들이 받는 교육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되는 인간 교육보다는 네. 지식 교육이 우선입니다. 물론 지식이 중요합니다. 수학 능력 평가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먼저 사람을 만들고 다음에 지식을 길러야 하는데 아주 맥점이 약합니다. 약합니다. 예. 수학 영어 중심의 교육은 지금 다가오는 인공지능 AI 아시죠? 네, 아니요. 그 교육을 보면 현재의 교육이 아니라 나중에는 써먹을 데가 없는 구시대적 교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성 맞춤형, 예, 7교시를 4교시 이내로 줄이고 특성화된 전문 교육 말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앞날에 맞는 교육이 신교육 기본법 취지로 고치려고 합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러면 저 수능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볼 이유가 없습니다. 오, 예! 예. 그거 힘들죠? 예, 수능. 힘듭니다. 재미있는 적성 맞춤 교육으로 기본법을 고치면 됩니다. 야구가 좋은 사람은 그냥 야구를 하고 과학이나 기술에 소질 있는 학생은 재미있는 특성 교육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면 됩니다. 미소처럼 지금 중학교 1학년이죠? 네. 1학년 학생이 이렇게 사회를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나운서 꿈을 가지고 예. 성인이 됐을 때까지 한다면 네. 당연히 아나운서를 최고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앞으로 이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 와. 예. 자, 이번에는요. 복지 문제입니다. 복지 정책 뭐 예. 끝도 없겠습니다만 짤막하게 말씀하신다면 절대 복지는 늘려야 하고 예. 일반 복지는 줄여도 됩니다. 저한테 돈 많은 분들이 나한테 이 돈 안 줘도 된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줘야 되듯이 이 복지의 근원을 살펴보면 이분도 아주 독립운동가이셨거든요. 1924년경 예. 난강 이승훈 선생이 창제한 기근구제회입니다. 기근구제. 복지의 근본 예, 뿌리가. 그게 복지의 뿌리입니다. 당시 난강 선생은 백성들이 전부 친일파로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끼니를 굶어서 병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많으니 빨리 밥을 먹게 해주자는 정신이었습니다. 먹이고 입혀야 하지만 또 잘 가르쳐야만 어미, 아비, 할아비 노릇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엔 조금 저 규모를 늘려서 예. 한미동맹이나 예. 대중국을 비롯한 대일본 등 애교 정책 어떤 예. 것인지. 정치는 애교 정책이 거의 생명입니다. 그래. 과거 우리는 4대 열강의 틈새에 껴서 좌우 상하로 휘둘렸습니다. 예, 이때 독립협회가 생긴 건데요. 지금은 북한 핵까지 강력한 위협에 휩싸여서 4대 열강보다 더 무서운 5대 열강 세월입니다. 애교는 과거와 다릅니다. 다르다. 세계 대전처럼 전쟁이 아닌 경제 애교입니다.
경제 애교의 맥점은 우호 협력입니다. 중국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천안문 사열대 앞에 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린 무지개는 암흑입니다. 암흑이 됐어. 대안이 뭐냐? 이건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한 가지. 제가 후보 등록이 늦어져서 안철수 후보가 먼저 한 말인데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애교 전문가를 애교 참문 위원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아, 예. 알아듣겠습니다. 예. 사실 여쭤볼 게 많은데요. 이번에는 법조계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법조계 이야기를 하자니 한술부터 나옵니다. 예. 과거 독립 운동가들을 재판하던 구시대죠. 총독부 법정신이 아직도 잔존합니다. 예. 판사가 국민에게 절을 해야 하는데 국민이 일어섭니다. 이는 법의 존엄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판사도 일어나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여야죠. 본질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든가 전관 예우, 사법정의, 법권 권력 과용 등 머리가 복잡합니다. 아, 그렇게 좀 아쉽죠. 머리 복잡해서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참 이거 또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데 소신을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네, 뭐 매스컴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문화란 더 행복하게 살 방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은 문화정책과 맞물립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체육이 지금 과대하게 명예와 출세화로 전락했습니다. 전락했습니다. 네. 국민 체력 향상이라는 문제에는 저는 저도 무술이기 때문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예. 관광산업은 지금 사드 배치로 초상집으로 전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고 시진핑을 만나서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하여 북핵 문제와 또 관광 진흥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대화를 가지겠습니다. 그때 같은 값이면 제주도에서 만나자고 하겠습니다. 아, 제주도 사람들 좋아하겠네. 제주도 사람들이 붙으니까 박수는 안 나오네요. 인터뷰를 차후에 또 더 많은 말씀 드리라고 이쯤에서 마치려고 하는데 못다 한 말씀이 있다면 한두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현행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손자 손녀 중심의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네. 손자 산녀 헌법이네. 그렇습니다. 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때문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명무실하거나 현 국가 원로 회의와 다른 대통령 멘토 그룹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형식적 위원회가 아니라 네. 세대별, 계층별, 적정 인원으로 하여 균등하게요. 격렬한 국정 토론을 자료를 받아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들이 토론하게 만든. 예, 예.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네, 곤란. 예. 그래서 그걸 제가 국민들이 한 걸 결정하겠습니다. 비서실 위상 축소가 아니고 권위적이지 않은 실효적 위원회 말입니다. 그리고 공영방송과 달리 KTV 국가정책방송을 국민의 눈높이로 격상하고 실질적인 국가 정책 방송으로만 아주 전문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지. 예. KTV가 아까 봤습니다. 예. 국가 안전처의 기능을 대폭 증강시켜서 국가 안전처도 바로 옆에 있어요. 예. 군에서 군령에 준하는 알령을 발동시켜. 알령. 예, 알령을 발동시켜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전을 군령을 어기듯 일반 공무원도 그 알령을 어기면 중징계로 해고까지 해야 됩니다. 아, 사실 그거 맞아.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예, 공무원들이 너무 나태합니다. 아, 예, 감사하고요. 끝으로 그러면 국민들에게 나름 좀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청원의 말씀이랄까 마친 말씀 한번 해보시죠. 또 일어나서 일어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하고 뛰어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피사이로 세종신문 세종일보 애국자 여러분,
19대 대통령 출마 선언자 애국 애민 미래를 살아갈 어린이를 위한 건국 정신으로 가득 찬 저 백병찬입니다. 때는 지금 국난에 가깝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위난에 처한 대한민국이 안정과 번영의 새 출발의 기치를 내거는 데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차기 대통령이 반듯하게 서야 볼 수 있습니다. 저 백병찬은 확고한 국가관과 총명한 역사관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판을 구축할 사람이라고 겸허하게 자부합니다. 말로만 하던 국민 행복 시대를 넘어 통일국가 안정 시대를 펴겠습니다. 명철한 판단력으로 소통하고 이 나라 5천만을 넘어 한민족 1억이 시대를 열 책임자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병찬 제19대 대통령 출마 선언자님과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백 선언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선되셔서 국민이 살기 좋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논설 고문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어린이가 미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좀 한 번씩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얘들아 일로 나오세요. 아이고. 이뻐라. 감사합니다. 이름 묻고 몇 살? 아이고, 아유. 몇 학년이야, 이름 묻고. 몇 학년이지? 4학년. 이름은? 홍인기. 홍인기. 아이고, 홍인기. 우리 또, 우리 첫번은 우리 학생은 몇 학년이야? 3학년. 돌아. 몇 살이지? 4학년.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이름 뭐라고 했어? 이름 뭐야? 이름 뭐라고 했어? 이채언. 이채언. 아이고 훌륭한 사람들. 이런 어린이들이 고마워. 대통령은 너희들을 위해서